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인조손에다가 연습을 하실 때 진짜 손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팁 세팅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비슷한 영상을 3월 달에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씩 빠지는 인조손을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손가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쉬운 손이 다 붙어있는 인조손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3월 달에 그 영상을 올린 뒤로부터 인조손에다 연습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법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인조손에 연습을 하는 거는 뭐 학원 다닐 때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실제로 샵에서 혼자 있을 때, 저희는 1인 샵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할 때 인조손에다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인조손의 연습의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모델을 따로 섭외를 하거나 그럴 때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고 연습하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조손 같은 경우는 뭐 꼭두 새벽에 연습을 해도 되고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되고 손가락 하나 연습하다가 말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연습 상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 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피부라든가 이런 감촉 이런 거 스킨 다운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거를 또 극복을 해서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조손으로 연습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인조손에는 폼 끼우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손에 폼을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팁을 진짜 사람 손처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인조손을 준비를 했고요. 보통 인조손의 연습을 하실 때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양면 테이프는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링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젤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컬러링 연습을 할 때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폼을 끼워야 되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포름을 봐야 되는 익스텐션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양면 테이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팁을 부착을 하는 이 높낮이 같은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익스텐션을 할 경우에는 이 팁을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폼을 끼우기가 쉬워질 때도 있고 폼을 끼우기가 정말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연습을 할 때는 화일링을 하게 되잖아요. 화일링을 하다 보면 손톱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똑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익스텐션 연습을 할 때는 아크릴을 이용을 해서 팁을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붙이는 거는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아크릴을 이용을 해서 팁을 고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크릴을 이용을 하면은 나중에 뗄 때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아크릴을 너무 많이 올리거나 잘못 올렸을 때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거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팁을 골라야 되는데요. 팁은 클리어 팁을 쓸 수도 있고 내추럴 팁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풀팁 같은 경우는 내추럴 팁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서 연장 연습을 할 때 핀칭이라든가 이런 거로 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서 저는 내추럴 팁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취향이니까 뭐 투명 팁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투명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쉐입이 이렇게 오벌 타입인 게 있고 스퀘어 타입인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얘는 이미 이렇게 오벌로 깎여서 나온 거고 얘는 스퀘어로 나와 있는데, 저는 팁셋을 할 때는 스퀘어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 스퀘어를 선호를 하냐면은 요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일자로 나와 있고 그 오벌 타입의 팁은 이미 양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깎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퀘어 타입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손가락에 맞는 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맞는 팁을 고르실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은
이홈 있잖아요. 이 홈에다가 손톱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홈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푹 꽂아 넣게 되면은 나중에 손톱이 이렇게 좀 들려가지고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폼을 붙일 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클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양 사이드의 폭 있죠. 요 사이드의 폭에 맞춰서 팁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팁을 고르다 보면 여기는 조금 팁이 남는 것 같고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걸로 했더니 팁이 또 너무 작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한 사이즈 큰 팁을 골라서 그 팁의 양 사이드를 갈아서 맞추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요 큐티클 라인에 요 홈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요 나중에 요 큐티클 라인을 또 맞춰서 또 붙일 거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큐티클 라인 부분이 이렇게 뜨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손가락에 맞는 팁을 제가 다 골라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큐티클 라인에 맞춰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엄지부터 볼게요. 지금 엄지 부분에 큐티클 라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얹어 볼게요. 얹어 보면 이 팁은 모양이 좀 네모난 편이잖아요. 큐티클 라인이. 근데 이 엄지손가락 부분은 둥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조선의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다 이렇게 홈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뭐 컬러링 연습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그러셔도 상관이 없는데 익스텐션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끼워 놓고 나면은 나중에 화일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손가락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단차가 나면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대회 연습할 때 사용을 했던 손인데 보시면은 지금 엄지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처음에 팁을 세팅할 때 이렇게 동떨어지게 붙이지 않았어요. 안 왔겠죠. 당연히 여기다 딱 맞춰서 붙였을 텐데 제가 이제 화일링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또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고무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단차가 보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완성을 했을 때 마무리감이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션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화일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홈 안에다가 이 팁을 이렇게 꾸겨 넣지 않을 거예요. 꾸겨 넣지 않고 대신 이 큐티클 라인의 모양대로 갈아서 최대한 여기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살짝 가려주는 정도로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아서 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얼추 모양이 맞았죠? 네, 그러면 요 정도로 맞춰 놓고 그리고 특히 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일 거스러미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손가락도 보면 큐티클 라인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팁은 이제 일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맞춰서 갈아주는 거예요. 모양을 잘 보고 갈아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한결 자연스럽게 맞았죠. 마찬가지로 화일 거스러미 같은 건 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사이드 폭도 팁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양사이드 폭도 갈아줘야 되고, 지금 이 큐티클 라인이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따라서 갈아주도록 할게요. 중지도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지는 보면은 폭은 딱 맞아요. 폭은 딱 맞는데 큐티클 라인 부분만 조금 더 뾰족하게 갈면 되겠죠. 이때 요 큐티클 라인을 가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푹 쑤셔서 넣어버리고 싶다라는 충동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준비를 잘 해줘야 나중에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단차가 생기지 않게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좀 귀찮아도 항상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초보이거나 그럴 때는 사람 손에 연습하는 게 정말 귀하잖아요. 뭐 친구라든가 엄마라든가 동생, 친척 이런 사람들이 손을 빌려줄 때가 있지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손에 정말 예쁘게 해주려면 평소에 인조손의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인조손의 연습을 할 때 어차피 까짜손이니까 하고 항상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그 연습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서 연습을 하시면 연습의 완성도를 높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새끼손톱도 여기 큐티클 라인 부분 조금 조절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다 맞췄고요. 이제는 아크릴 믹스처를 이용을 해서 팁을 부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팁을 부착을 할 때는 그 팁 색깔에 맞는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클리어 컬러가 있는가 하면 이런 내추럴 컬러의 파우더도 있잖아요. 내추럴 컬러는 컬러가 무슨 색깔이냐면은 화이트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뿌연 유백색의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는 이 팁이랑 같은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투명한 팁을 붙인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클리어 컬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추럴 컬러에는 내추럴 컬러를 사용하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클리어를 쓰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점처럼 붙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얼룩이 돼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만, 뭐 딱히 내추럴 컬러 파우더가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클리어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아크릴 믹스처를 이용을 해서 붙이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은 아크릴 파우더를 듬뿍 떠요. 그것도 흥건하게 떠갖고 다 올려요. 이렇게 올려버린 다음에 얘로 푹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제거하기도 너무 어렵고, 빈틈이 없으니까 제거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보시면 요 양 사이드까지 아크릴 믹스처가 다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핀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바닥에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자연 네일의 역할을 하는 팁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핀칭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조손에 아크릴로 고정하면은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팅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끝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세로로 길게 세팅을 할 거예요.
세로로 길게.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믹스처를 굉장히 조금만 뜰 거면서 좀 단단하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리퀴드를 좀 적게. 한 요만하게. 그래서 홈 위에 올려놓고 모양을 다듬는 거예요. 세로로 길게. 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좀 있어야 돼요. 안에다가 꾸겨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믹스처를 만들어줍니다. 세로로 길게 만드는 이유는 요 양 사이드에는 아크릴 믹스처가 오지 않아서 핀칭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세팅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높이는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너무 높지 않게 비슷하게 이럴 때 붓터치를 한두 번 살살 눌러주면 높이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가운데다 몰아준 다음에 팁을 이 큐티클 라인 아슬아슬한 부분에 얹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홈 안에다가 막 이렇게 쑥 집어서 꾸겨 넣는다든가 쑤셔 넣는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손가락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인조선에다가 연습을 할 때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우리 사람 손은 바로 자연스럽게 착착착 접어지지만 인조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인조손에다 연습을 할 때는 한 손하고 한 손 건너뛰고 그 다음 손가락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중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새끼손톱보다는 중지가 크니까 볼을 아까보다는 좀 더 크게 떠야 되겠죠? 근데 너무 다 넘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볼을 뜬 다음에 흐르지 않도록 좀 꾸덕하게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세로로 길게 펴주는 거예요. 양 사이드 부분에는 아크릴이 올라가지 않게. 왜냐면 양 사이드 부분까지 아크릴이 꽉 차게 되면은 핀칭이 안 들어가니까. 아크릴 연습하실 때는 핀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양 사이드는 비워둔 채로 세로로 길게 피면서 높이도 봐야 돼요. 우리는 요 홈에다가 손톱을 꾸겨 넣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 놓을 거기 때문에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도 보고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한두 번 정도 붓터치 탁탁 해주면은 높이가 맞죠? 그러면서 믹스처가 다 굳어버리기 전에 팁을 얹으세요. 살짝 얹으세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꽉 찬 사이드 스트레이트 보이시죠? 위로 솟거나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옆에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팁의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한 요 새끼손톱도 보이시죠? 그리고 큐티클 라인 부분도 거의 이렇게 꽉 찼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할 때 진짜 사람 손처럼 핑크 파우더 올릴 때 아슬아슬하게 올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엄지 한번 해볼까요? 엄지는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 믹스처를 제일 크게 떠야 돼요. 똑같이 아크릴 믹스처 떠서 내려놓고 질질 흐르지 않게 좀 드라이한 믹스처를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로로 길게
그리고 옆에 높이도 봐서 너무 불룩 튀어나오지 않게. 왜냐면 우리는 팁을 살짝 얹어 놓을 거니까 가볍게 붙었지 한두 번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팁을 살포시 얹어 놓습니다. 홈에다가 막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팁을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폼을 붙이기 쉬운 쉐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길이를 적당히 이제 줄여주셔야 되는데 길이를 자를 때 보통 여기 길이에 맞춰서 바짝바짝 잘라서 연습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조손 같은 경우는 스킨 다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폼을 끼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래 네일 베드 부분 있죠. 요 홈에서 살짝 길어진 부분으로 길이를 어느 정도 길게 잘라줍니다. 한 요 정도. 이거는 이제 아크릴 믹스처가 다 굳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쉐입을 잡을 건데 쉐입은 우리가 약간 이제 V자 모양으로 잡는 거예요. V자 모양으로 잡으면서 이 양 사이드에 요 각도를 각을 조금 남겨 놓을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양 사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각도가 조금 있죠. 그래서 폼이 이렇게 붙였을 때 탁 걸쳐지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 네일에다 폼을 끼울 때도 이런 식으로 살짝 각을 남겨 놓으시면은 폼을 부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제가 한번 폼 붙여 볼까요? 이 폼의 밑에 부분이 비치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아, 이 부분을 이 정도를 잘라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아마 파악을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잘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폼도 부착을 했습니다. 인조손이기 때문에 폼을 잘 못 붙이겠어요 라든가 인조손이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조손을 조금 더 사람 손 같이 이렇게 사전 준비를 잘 해서 세팅을 잘 하시면 인조손이라도 얼마든지 연습을 잘 하실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인조손이기 때문에 더 언제든지 마음껏 많이 제한 없이 연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조손에 연습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